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효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무거운 제품에 부착을 했고, 이게 없으면 이제 너무나도 불편해서 저에게는 거의 필수 아이템이 돼버린 제품, 병적으로 한 달에 수십 번 셋업 구조를 변경하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 바로 테프론 패드입니다. 제품 자체는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간단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제품입니다. 가격 자체는 사이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한 개에 200원에서 3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택배비가 3,000원이라 개인적으로 소량보다는 대량으로 구매하는 게 이득이고, 어차피 이런 제품은 한번 사용할 때 대부분 여러 곳에 부착을 하다 보니 저는 이런 식으로 사이즈별로 여러 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의 정체는 무엇이냐? 바로 가구를 옮길 때 아주 부드럽고 쉽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용도, 그리고 가구를 옮길 때 발생되는 소음 또는 바닥에 생기는 긁힘을 방지하는 패드입니다. 이걸 사용하고 안하고 차이는 정말 천지 차이고, 제가 기존에 이런 펠트 소재로 된 패드도 사용을 했었지만 이런 테프론 소재가 훨씬 부드럽고 적은 힘으로 옮길 수 있으며 더 다양한 바닥을 커버할 수 있어서 저는 테프론 소재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된 테프론 패드는 마찰력이 블루 컬러랑 많이 다릅니다. 블루 컬러가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블루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붙여보면서 전과 후 차이를 확인해볼까요? 먼저 책상을 테스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보여드린 모션 데스크의 경우 수평 조절 받침대가 있는 상태고 아무것도 부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모션 데스크의 위치를 이동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닥과의 마찰 때문에 정말 많은 힘을 주어야 이동시킬 수 있고, 마찰 때문에 생기는 엄청난 소음이 발생됩니다. 또한 마찰 때문에 프레임 쪽에 무리가 가면서 나사로 결합된 부분에 유격이 생길 수 있고, 전체적으로 연결된 부위에 유격이 생겨 흔들림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테프론 패드를 부착해보겠습니다. 테프론 패드는 바닥 받침대 사이즈에 맞게 부착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 커버가 되겠지만, 이렇게 받침대가 클 경우 그냥 가장 큰 사이즈에 테프론 패드를 부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꼭 받침대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로 부착하지 않아도 제 경험상 흔들림이 더 생긴다거나 그런 현상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테프론 패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소음 방지, 긁힘 방지도 있지만 무거운 가구나 물건을 쉽게 옮기는 용도도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 무거운 무게가 눌러지기 때문에 이 테프론 패드로 인한 흔들림은 제가 여태 사용을 하면서 한 번도 못 느꼈습니다. 실제로 저는 모든 모션 데스크에 이 테프론 패드를 부착을 했고, 장식장, 침대 프레임, 데스크탑 PC, 엄청 무거운 대형 레이저 복합기, 소파 전부 다 부착을 한 상태입니다. 한 손으로도 정말 쉽게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고, 이동하면서 소음 발생, 바닥 긁힘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편합니다. 물론 이미 설치가 된 가구나 물건에 부착을 할 경우 일단 들어서 부착을 하거나 눕혀서 부착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처음 가구나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미리 부착을 하시면 나중에 가구 위치를 세팅하실 때 정말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를 준비 중이거나 방 구조를 변경해야 되거나 새로 가구나 물건을 구입할 경우 미리 구비를 하시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부착한 가구나 물건 무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마찰력이 정말 확 줄어들어서 체감 무게도 극도로 줄어들게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무거운 모션 데스크도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도 충분히 가구를 옮길 수 있을걸요. 그리고 저처럼 바닥이 카페트 형태인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펠트 소재의 패드는 부드럽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서로 소재가 비슷해서 오히려 더 마찰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카페트 형태 바닥에는 이런 테프론 패드가 거의 필수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가구를 한번 세팅하면, 사실 이사가기 전까지는 이동 자체가 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분명 그 중에서도 자주 옮기는 무거운 가구나 물건이 하나쯤은 있을 테고, 저처럼 무거운 가구나 물건을 자주 이동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절대 후회 없을 만큼 유용할 겁니다. 가격도 배송비보다도 저렴할 만큼 너무 저렴하고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사용 중인 책상 다리 바닥에 부착하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자주 옮겨야 되는 모든 가구, 모든 제품에 다 부착할 만큼 너무 만족한 제품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효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